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가요? 혹시 후회와 미련 아닌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 후회와 미련을 바로 끝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린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 책의 저자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인도에서 출가를 하고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닌 삶을 개선하는 수련법으로 행하고 있는 구사나기 류슌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후회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망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분노가 계속 남아서 후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 망상이 펼쳐집니다. 그 일만 없었다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 그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나에게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줬던 다른 사람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면 저랬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분노로부터 파생되는 망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 망상이요. 망상을 멈추고 그건 과거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분노를 내려놓고 후회를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멈추려면 과거를 떠올리지 않거나 떠올리더라도 분노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과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분노와 망상이라는 반응만 남아있지 않나요? 그 분노와 망상을 평생 끌어안고 괴롭게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분노와 망상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혹은 괴롭게 만들겠죠. 이걸 알면서도 후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저자가 언급하기를 후회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래요. 그 이유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핑계대기가 좋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나쁜 건 내 문제가 아니라 과거 때문이라고 탓하기 좋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과거에 머물기만 하면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라는 이름의 망상을 버릴 것이다. 분노를 씻어낼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그렇게 후회로부터 깨끗하게 졸업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후회를 멈추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책에서 저자가 인용한 장하 함경 중 출가자의 기쁨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후회를 극복한 사람은 빚더미에서 해방된 것처럼, 병이 치유된 것처럼, 유폐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유로이 휴식의 땅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후회를 졸업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우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어요. 그런데 과거와 관련된 괴로움은 후회만이 아닙니다. 미련도 있어요. 후회와 미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후회가 과거에 대한 분노라면 미련은 아직 욕구가 남아있다는 게 달라요. 원하고 갖고 싶은 마음인데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거를 망상하며 미련을 떨고 있는 거죠. 후회는 바꿀 방법이 없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분노도 망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련은 욕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때문에 쉽게 놓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욕구가 남아있다고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올바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고란 첫째, 방향성을 확인하고 둘째,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망상하지 않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 과거를 망상해서 현재의 불만을 쌓는다. 이게 미련을 떠는 것이라면 욕구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한다. 이게 올바른 사고죠. 과거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그걸 이루지 못해서 계속 미련이 남아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남은 욕구를 지금이라도 이루기 위해 노력할지 아니면 깔끔하게 잊고 포기할지.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마냥 미련을 떨며 망상을 하면 계속 불행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없어요. 만약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이 세 가지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1번, 방법들을 수집하고, 2번, 순서를 정하고, 3번, 행동에 전념한다. 수집하기란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순서 정하기란 계획을 짜는 거예요. 대략적인 계획과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해야 할 일에 번호를 매겨 순서대로 적어 나갑니다. 이렇게 적는 작업이 의외로 마음 정리에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망상으로 세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만큼 해야지 라면서 대부분을 망상으로 정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달성하면 대박, 실적 달성 틀림없음. 이런 식으로 망상에서 쾌감을 얻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을 짜면서 말도 안 되는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개인 차원이든 조직 차원이든 이런 일은 무척 흔해요. 요컨대 망상에 휘둘리고 있는 셈이죠. 결국 그 망상 때문에 현실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이루지 못한 것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망상을 섞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까지 연결해야 미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망상이 아닌 목표에 맞는 행동들의 축적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얼마 전에 함께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 함께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친구는 제작사와 계약을 한 작가가 됐고 또 어떤 친구는 제작사가 시놉시스를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에 반해 저는 아직 공모 전에 낼 작품을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구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망상만 하다가 미련을 남기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미련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망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천을 기준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만든 다음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축적을 만들어낸다고요. 저도 한때는 대단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하는 망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망상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망상할 시간에 매일 몇 페이지씩 꾸준히 쓰는 실천만 해도 저에겐 더 많은 대본들이 쌓였겠죠. 그걸 제작사에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정석 같은 방법일 텐데 저는 그동안 망상만 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참 좋지만 그걸 망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까지 해야 미련을 남기지 않은 삶이 된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됐습니다. 클린이라는 책 제목처럼 제 마음이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망상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꾸준한 실천으로 눈에 보이는 노력들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이유로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눈에 보이는 실천과 결과물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